올여름은 특히 밤더위가 극심합니다. 열대야 관측에서는 평년의 3배를 웃돌고 있는데요. 네, 폭염은 광복절을 지나 하순까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조민주 캐스터. 네, 저는 현재 청계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찜통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기온이 높게 치솟으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밤까지 내륙 곳곳에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저녁 약속 있으시다면 외출 시 우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올여름 폭염은 예년보다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분간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는데요. 일부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고가 내려진 만큼 오늘도 종일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한낮에 33도 안팎까지 치솟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볕이 매우 강해 외출하실 땐 모자나 양산으로 피부를 적극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솟는 기온에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밤까지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대 30mm, 남부에 최대 40mm, 제주는 최대 1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내륙 곳곳으로 최대 20에서 40mm의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좁은 지역에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엔 폭염 속 요란하게 지나는 소나기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특히 동풍이 불며 서쪽을 중심으로 뜨거운 열기와 소나기가 집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 하늘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휴가철인 만큼 온열질환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는 광복절을 지나 하순까지 더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주말인 만큼 모처럼 야외활동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장시간 야외활동 계획 있으신 분들은 그늘에서 틈틈이 휴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